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 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입니다. 사법부조차 이례적으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하여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 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 수사 내지 소극 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 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수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차도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불어민주당은 무겁고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석수가 많다고 하여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 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입법권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차기 정부의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살던 집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사실상 새 정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정무 사법 행정국과 인수위원들은 사법부조차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차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입법부의 의석이 다소 많다고 해서 그냥 우리 국민적 동의도 얻지 않고 또 다른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